옆집에 사는 게이름 빙고라지요 많이 알고 있는 노래이시죠? 자, 이 빙고 노래 너무너무 재미있는 노래인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볼 거예요. 우리 그냥 악기 연주하면서 재미있게 놀 건데 이 노래에는 숨은 굉장히 음악적인 목표가 하나 있어요. 생각나세요?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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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bingo was his name, oh, 있는데 B-I-N-G-O 이거 막 하나씩 소리 안 내면서 했던 기억 나시나요? 자, 이 노래 들어보시면 역시 이 킨더뮤직 버전에서도 B-I-N-G-O 이 부분이 1절에서는 노래가 다 나오는데 뒷부분에 갈수록 B-I-N-G-O의 소리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자, 이것은 어떤 음악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청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Inner Hear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안으로 속으로 듣는 기능이에요. 자, 이런 내청의 기능들은 사실은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혹은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우리가 악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거나 또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직접 노래 부르지 않더라도 눈으로만 봐도 이 안에서 노래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들리지 않은, 겉으로 히어링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히어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방법들 중에는 이제 악보를 보고 악보를 이렇게 마치 입으로 소리 내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보거나 또는 들어볼 수도 있지만 이걸 속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거거든요. 소리를 내지 않고. 자, 우리 아이들이 B-I-N-G-O, B-I-N-G-O, B-I-N-G-O 이거를 계속 노래를 익숙하게 듣다 보면 그 다음에는 B-I-N-G-O 부분이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활동했었던 그리고 몇 번 활동을 하면서 익숙해졌던 이 노래 가사의 흐름, 음악의 흐름을 기억해서 소리가 나지 않지만 그 부분을 속으로 I-N-G-O 라고 노래 부르고 있게 만들어주는 노래이기도 해요. 자, 이런 내청이 길러진다면 시창 기술, 청음 기술이 함께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혹시 시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악보를 딱 처음 보고 이걸 이렇게 보고 바로 부를 수 있는 능력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창이나 청음 기술 또 나아가서는 절대음감까지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대단한 노래라는 것을 오늘 꼭 인지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신나게 빙고 노래로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더블 레그 쉐이커를 가지고 나왔어요. 더블 레그 쉐이커 아이들이 이렇게 가운데에 쥐고 신나게 흔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악기인데요. 자, 더블 레그 쉐이커로 마치 노래가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느낌으로 계속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때는 아이들이 이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 아이들과 충분히 악기 탐색을 좀 해보신 다음에 승현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소리가 나지 해서 이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아이랑 충분히 탐색을 해본 다음에 노래와 함께 적용하시면 아이들의 창의력도 더 발달시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참고로 노래가 안 나오고 간주, 중간에 나오는 반주를 간주라고 하지요. 간주가 나올 때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좀 기다려준다. 그리고 노래가 나올 때 이렇게 연주를 한다 하면 아이들이 또 노래가 나오는 부분 또는 노래가 안 나오는 부분을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연주해 볼게요.
즐거운 빙고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